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최고라는 수치를 보인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청년 실업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좀 안타깝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뉴스에서 취업난이 심각하다,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만 들려오고요. 사실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우리 맥이 빠지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김종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를 먼저 하고, 두 번째 강의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행복한 부자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두 개의 토픽을 갖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예.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종혜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과 같이 그 청년들 및 대학생 취업을 위한 미래 준비라는 제목을 갖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되게 많은 현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5년간 금융업종에서 근무를 해왔고, 최근에 10년 동안은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같이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는,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종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에서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럼 또 취업이란 뭔가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스토리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면 귀찮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공부에도 두 가지 종류의 공부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면 여러분들 짜증이 나죠. 그런데 공부를 노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놀이라고 생각하면 신바람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교수님 생각은 저는 그것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취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하면은 여러분들 막연하게 직장 구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취업이라는 그 용어에는 취직과 창업이라는 게 두 개가 합성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취업하면 직장 구하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창업도 취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취직을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스펙 쌓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학점도 잘 따야 되고 등등 많고, 창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한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발휘해야 되고 호기심도 많이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놀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노는 법을 배워라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교수님,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잘 노는 법을 배우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는 그런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왠가 좀 있으면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가 보면은 우리 놀이, 오락을 recreation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저거를 발음을 달리하면 recreation 됩니다.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영 펠로들은 잘 노는 법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제가 한 30분 동안 말씀드릴 키워드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갖고 차별화 전략을 하는 게 여러분들 취업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이 지금 20몇 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을 스토리 메이킹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메이킹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스토리 만드는 스토리를 스토리 텔링을 하는 겁니다. 만든 스토리 텔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 직장한테 자기 스토리를 셀링, 스토리 셀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 만약에 취업을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기의 그 스토리를 갖고 스토리 두잉, 스토리를 실제로 행동화하는 이 네 단계를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두잉의 가장 세계적인 브랜드 마케팅 회사인 코 컬렉티브의 창입자 타이 몬테규라는 사람이 스토리 두잉을 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영 펠로들이 본인이 꿈이 뭔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꿈이 없는 사람은 취업에서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어릴 때 꿈하면 뭐 대통령, 장군 이런 뭐 경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대학생이라면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살아갈 목표도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준비를 많이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취업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 경우에 취업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나눌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사람이 쓰는 책 제목인데 The Power of Storytelling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자본의 힘이라는 책인데 저 책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수많은 성공했는 유명한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스토리가 쫙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저 책을 한번 여러분들 구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스토리를 메이킹하고 스토리 텔링하고 스토리 셀링, 스토리 두잉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스토리 텔링에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관심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둘째는 흥미를 유발시키고 셋째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이 네 단계를 거쳐야 스토리 메이킹, 스토리 텔링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스토리 두잉의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 흔히들 우리 젊은 영텔러들이 발렌타인데이 때 뭐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과를 팔아야 되는 미션이 떨어졌는 겁니다. 사과 하나에 1,000원입니다. 잘 안 팔리는 겁니다. 어떤 젊은 영펠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좋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애인들이 있잖아. 그죠? 사과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커플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는 1,000원이면 두 개 2,000원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플 사과라 해가지고 두 개를 한 봉지에서 팔기 시작하니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의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만 내면 무궁무진하게 일거리를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저런 사고가 있습니다. 저 일본에서 엄청난 태풍과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그 과수원의 사과가 거의 다 떨어져 버리고 한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농부는 죽을 맛이죠. 그래도 그 농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어떠냐면 그 남아있는 10%밖에 안 남은 사과를 하나하나씩 포장을 내가 그 사과 이름을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서 그거를 파는 대상은 대학 입학시험 치는 수험생이나 직장 취업을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사과 한 개의 가격을 평소보다도 10배를 올려서 파는 겁니다. 사과 하나가 만약에 1,000원 같으면 이건 하나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딱 하나씩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나 내가 사서 먹으면은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고 직장도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돈에 대해서는 10배 비싸더라도 별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 하나의 아이디어의 발상 때문에 그 농부는 그 폭풍이 치어서 막 농사가 망가지는 것을 그 아이디어 하나로 커버를 했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영 펠로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현장 경험 삼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고 그것도 하나의 현장 경험 삼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만약에 구한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취직하고 싶은 기업을 한 다섯 개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해서 그쪽에 인턴 삼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그렇더라도 인터넷에서 떨어지더라도 그게 자기의 하나의 이력으로 남는 겁니다. 그죠? 그 되게 중요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무조건 다녀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주주되기, 저거는 취업에 대단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2강 때 행복한 부자 되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재미있는 예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저기 영국의 버진 그룹의 창업자인 리차드 브랜슨 경, 그 영국 왕실로부터 귀족 칭호를 받기 때문에 써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 브랜슨 경이 되게 난독증 환자입니다.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평가를 해보면은 글을 잘 못 읽으면 성적이 좋다 나쁘다 좋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평가할 때 학교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로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전부 다 패배자가 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성적이 좋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또 일할 분야가 있는 거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다른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모가 있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난독증 환자인 그 브랜슨 경이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버진 아일랜드에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로 비행기로 여행을 가기 직전에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막연하게 공항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랜슨 경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구에 가서 혹시나 이 공항에 전세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전세기 한 대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네, 얼마입니다. 그 가격을 알아가지고 이 버진 아일랜드에서 프레티크 가는 그 예약되어 있는 그 여행수로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당 39불만 하면은 전세기를 띄워서 여행 갈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세기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그 원래 기존에 예약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39불에 티켓을 파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무사히 프레티크까지 여행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해외 여행하다가 비행기가 고장나서 하면 별로 대책이 없잖아요. 저분이 그래서 영국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항공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만 갖고 도전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중국의 가장 부자 중에 한 분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삼수로에갈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북경이나 상해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저 지방에 있는 삼류대학을 그것도 삼수로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분이 영문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당시 쭉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는 게 막 오픈될 뜻이죠. 아, 그럼 인터넷이 우리 세상에 도입이 되면은 비즈니스 거리가 많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마윈 회장은 인터넷을 갖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성적이 좀 나쁘다, 학점이 안 좋다,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다른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대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생이라면 전부 다 글로벌 꿈명함을 만들으라고 저는 과감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보고 명함 있나? 그럼 전 학생이어서 명함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할 거 아니야. 학생들을 다 명함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느 학교 같으면 어느 학교 이 글로벌 명함이기 때문에 영어, 한자, 한글 세 개의 언어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메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번호가 있을 거고 자기 이름 그리고 제일 우측 상단에는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을 적어놔야 돼. 그 명함을 매일 보면서 내가 이 꿈을 갖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는 계속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항상 약간 우아한 명함집에 명함을 갖고 다니는 수첩 지갑에 다니지 말고 명함집에 명함을 갖고 다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 때부터 나는 프로다고 생각하면 프로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면 아마추어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마추어고 프로는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가 독창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명함도 튀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본인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 시대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시대이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SNS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영어죠. 그래서 소셜, 우리나라 소위 SNS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등 저거를 여러분들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컬 소셜미디어는 카카오톡, 뭐 밴드 뭐 등등 그런 걸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활용을 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코멘트는 날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그 기업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3년치 데이터를 다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친구가 되게 밉더라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멘트를 날리지 마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통과는 안 됐지만 미국이나 자기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입국 비자가 거절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상에는 가능하면은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쓰자. 그 젊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대학생 때 창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한 3년쯤 하고 난 후에 창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진짜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영펠로들한테는 저는 권하기를 막바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해보고 창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지만 그건 여러분들 각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을 해가지고 실패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패도 하나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업에는 상상력, 호기심, 질문이 되게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 시에 꼭 생각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내는 아이디어나 만들어놓은 제품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만들어놓은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매출로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가 매출로 연결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아이디어가 좋다고 창업을 하지 말고 내가 창업을 해서 이 아이디어나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진짜 이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프로필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과 문 밖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영펠로들이 대학생이라면은 대학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 좁은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현장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수시로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장 프로그램 세 개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기업 방문을 꼭 한 학기에 한 번씩 합니다. 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도 영문 이력서, 국문 이력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 글로벌 명함 만드는 거. 이 토탈이가 25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한번 하면은 학생들의 마인드가 좀 오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왜 현장과 문 밖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취업을 위해서는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그 기업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공부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공 하나 해가지고는 나중에 직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학 다닐 때 두 개 복수 전공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이 영문학을 전공한다 하면은 영어를
뛰어나게 잘하면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겠지만 영문학하고 경영학을 같이 전공한다든가 영어하고 산업공학을 한다든가 두 개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직업만 갖는 것이 아니고 복수 직업을 가져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공도 복수 전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내외의 상장기업 주주되기 요거는 제가 2강 때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한 부자되기에서. 그리고 그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속하는 기업에 관한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를 몇 년간 스크랩을 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 메이킹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 기업이 이런 기사가 3년 전에 났습니다. 2년 전, 1년 전에 났습니다 하고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면접할 때 이야기를 하면 야, 이 학생은 진짜 우리 기업의 열정과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구나라는 건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항상 그 스크랩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최근에 KBS에서 명견만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하는 인재상이 뭔가에 대해서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한 5분쯤 되는데 간단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거대한 혁신으로 탈바꿈시키는 소프트웨어 혁명입니다. 특징은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입니다. 세상에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드물게 자원은 손톱만큼도 없지만은 세상을 깜짝 놀랄 만큼 선도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세계인을 연결하는 인터넷 화상통신으로 유명하죠. 스카이프가 보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퍼와이즈, 크랩캐드.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은 10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기업들인데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태생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탄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파괴적인 혁신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소프트웨어의 힘, 바로 소프트 파워에서 나온다고 단언합니다. 미국의 한 과학기술 전문지인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매년 세계적 혁신 기업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혁신 기업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 있는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인가? 그런데요, 바로 이 50대 스마트 기업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존, 바이두, 그리고 44위에 쿠팡이 올라와 있네요. 이 50대 기업의 특징은 압도적인 창의적 기술로 세상의 근본 틀을 바꿀 기업이라는 건데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어떻게 쿠팡이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띄는 것은 포장하기 전 제품의 배치다. 종류별, 항목별 규칙은 찾아볼 수 없다. 동요 패드 옆에 과자가 놓여 있는 시기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 그다음에 그 시스템 기반 하에 진열과 또한 이제 배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제품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바로 로켓 배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 기반 하에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의 투자를 비롯해서 지난해에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역사상 해외로부터 받은 최고 금액의 투자라고 하는데요. 꼴찌에서 1등으로 쿠팡의 변신, 그 중심에는 바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데이터 빅뱅 시대입니다. 빅머니는 데이터에서 나온다. 사람, 사물, 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기업의 자본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하지만 데이터 자본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경우는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뜻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데이터를 화물시켜야 되거든요. 그 융합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 인력이, 고급 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데이터 과학자를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청년들이 구직난에 허덕이는데 데이터 과학자 분야만큼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과학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으로 등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과거를 고집하는 자가 아닌 미래를 상상하는 자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상의 힘으로 거대한 혁신을 만드는 사람, 제로를 원으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 원하는 그런 인재인 것이죠. 1, 2, 3차 산업혁명은 좁디좁은 이 지구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하드파워 기반의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갈 인재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총알에 도전이라는 방아쇠를 당겨서 혁신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인재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 제차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인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영상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물고기 코이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보시고, 그리고 호주의 유명한 닉 비치치라는 사람도 되게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로봇다리 김세진 선수 이야기도 여러분들 동영상에 한번 보십시오. 저런 장애인들도 꿈과 비전을 갖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공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잘 노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기업들 보면은 되게 노는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오랜 시간을 잘 지내기 위해서도 잘 노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종 스포츠 예능에도 능해야 되고 와인 등 술 그리고 테이블 매너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연애 기술도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 청춘 젊은 영펠로들은 연애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애하면서 뭘 배우냐?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창조의 능력도 놀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놀이 충동에서 재창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CBM 시대에, ICBM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시대의 인재상은 소셜미디어의 매너를 잘 익혀가지고 저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재미있게 잘 노는 인재가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공부 못지않게 잘 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바뀌기 시작했는 겁니다.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 가면 지하 1층 만 평을 다 틀어가지고 노는 공간으로 바꿔버려서 저 18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올 5월 달에 드디어 놀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의 1인자인 이 사람의 얘기는 자기의 성공의 비결은 실패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영펠로들 실패하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이 스토리 메이킹의 소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될 때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학생 및 청년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도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토리 메이킹, 스토리 텔링, 스토리 셀링, 스토리 두잉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본인의 고유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니크합니다. 저거는 다른 사람이 복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양한 실패도 큰 자산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대학에서는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해서 평생 한 직업만이 아닌 복수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지금까지 얘기했는 걸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가 결론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반드시 스토리 메이킹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들어가서 각종 동아리 모임도 하고 각종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스토리 메이킹, 그 다음에
메이킹이 되면 어느 정도 스토리를 텔링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셀링, 팔아도 보고 그러면 스토리 두잉, 행동을 옮겨보는 이 작업을 여러분들 꾸준히 해야 취업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꿈명함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인턴십 등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 못지않게 잘 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놀이에서 재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노는 사람들이 창업을 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굿 비즈니스 매너, 매너를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곳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비나 태풍과 폭풍이 불면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은 영펠로들은 어떤 고통과 도전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정면 승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야승미 없는 집토끼보다는 야승미 있는 산토끼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비바람을 겪어야 무지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쿠킹타임이라는 용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된다고 너무 짜증도 내지 마시고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기다려보면은 여러분들 미래는 반드시 밝다고 저는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미디어가 말하는데도 살지 않아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놀고 싶은 데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놀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Starting is a never-ending job. 저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돌아갈 때까지 평생 공부하는 평생 공부하기를 해야 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게 유대인 랍비가 쓰는 책 제목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 이상입니다. .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학교에서 실제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배워가는 게 또 다른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강의 이외에 이런 다른 일을 시키느냐 좀 짜증도 내는 분위기겠지만 학생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우리 5월 9일이 가천대학교는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날은 학교 수업은 했지만 정상적인 기업들이 다 정상적인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5개 기업을 동시에 방문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는 와! 와! 하면서 반응이 180도 바뀌는 게 있죠. 현장 한번 갔다 오고 난 후에는 그래서 그 현장 갔다 오고 그 학생들이 그 기업에 인턴을 가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계속 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수정해가지고 제가 두 명을 그쪽 회사의 인턴으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인턴을 아까 꼭 해봐야 된다, 경험,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턴에 지원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인턴에 지원하려고 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토리 메이킹 없이는 인턴이 지원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지금 살아온 쭉 히스토리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스토리 메이킹 하면서 스토리 텔링도 하고 스토리를 그 회사에 팔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 스토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영펠로들이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자기가 왜 그 회사에 인턴으로 어플라이 하는지도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에 내가 인턴을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쓰는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에 슬라슬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슬라슬을 써보고 이니스프리를 써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네. 그래서 나는 꼭 이 회사에 가서 인턴하면서 화장품 업계에 최고가 되고 싶다는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어플라이해서는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각종 나왔는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도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정확히 알고 어프로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지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모르고는 절대로 그 기업들이 인턴을 안 받아주죠. 그게 인턴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정직원 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가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단순히 나를 보여주는 것보다 좀 그 기업과 연관 관계를 찾아서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네요. 그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세상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청년 시절에 혹시 네. 좀 저희처럼 좀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취직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휴직을 하고 호주 시드니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돈 한 푼도 없이 무일푼으로 갔어요. 가는 이유가 호주라는 나라는 그 당시는 학비가 없었습니다. 공짜로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는 일주일에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맨땅원에 가서 내 돈 벌어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그 유학을 갔는데 참 그 몇 년 동안 유학하면서 너무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서바이브하고 무사히 끝내고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희 와이프도 그 다음에 따라왔거든요. 그 유학 도중에 우리 큰애 둘째가 다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걔들도 키워야 되고 와이프도 그 다음에 와서 또 같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와이프 공부도 시켜줘야 되고 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한 분 젊을 때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가지고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공부 끝마치고 귀국할 때 저 느낌이 이 정도 어려운 아무 연고도 없는 데 와서 내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사하라 사막에 던지나도 밥을 굶지 않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번 도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 참 유학생활 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온갖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뭐 방학 도중에는 교수님이 저를 예쁘게 봐가지고 1년에 방학이 4개월이거든요. 몇 년 동안에 매년 방학 때마다 연구 조교 자리를 줬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7시, 9시까지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조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한국 식당에서 웨이터 노릇도 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택시를 빌려가지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매주 택시 운전도 했습니다. 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래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도전해가지고 그거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예. 정말 24시간을 몽땅 약간 그렇게 일하는 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열심히 일하고 하고 도서관 쪽에는 아침 새벽 7시부터 9시까지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사실 몸은 좀 피곤했죠.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가장이고 애들 다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들 중에 좀 실패를 한 경험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에게 좀 실패를 극복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 실패 사례보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로봇 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 친구가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수영을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을 먹었거든요. 금메달만 해도 백몇십 개를 땄어요. 근데 이 친구보다도 더 대단한 거는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더 대단합니다. 그 엄마가 비교하면서 닉 위치즈 비교하면서 계속 넘어뜨려가지고 일어서는 훈련을 수없이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아, 이 다리가 없는 친구가 수영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영은 팔과 다리가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서 이겨내가지고 장애인이었지만 세계 챔피언이 되는 김세진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인터넷 가면 동영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세진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진이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Why not me? 그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주변 환경이 어렵거나 내가 너무 몸이 힘들면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빠져있기가 쉽잖아요. 예. 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걸 제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방법이 있으면 그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면은 인생 변화가 없잖아. 그죠? 그거를 한번 슬기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극복하려고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우리 옛날 속담이 이런 속담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전 안 하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계시잖아.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하고 친한 친구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멘토를 하나 정해놓고 멘토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토는 여러분들보다 수많은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인생 포기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포기합니까? 그죠? 저는 우리 어떤 어림이 닥쳐오더라도 항상 그 헤쳐나갈 길이 있는 게 왜냐면은 저 위에 있는 절대자가 우리 사람들에게 시련을 줄 때는 극복을 못할 시련은 절대로 안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아, 오늘 저희가 약간 정말 훌륭하신 멘토분을 한번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의 강의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2부에서도 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자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KB국민은행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최고의 직장 중에 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KB국민은행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한 곳 중에 해당되고 특히 자도서 항목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이 더욱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본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해 매 시즌마다 상이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볼 2016년도 하반기 자소서 항목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나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 등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과거 자료다라는 생각보다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함께 준비해보자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취합을 해서 강의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드릴 테니까요. 좀 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 나중에 내가 꼭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미뤄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국민은행 자기소개서 강의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이 좀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KB국민은행의 그런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회사에 대한 특징도 있지만 인사 담당자가 어떠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점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본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약술형과 서술형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지원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질문이 어려운 만큼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이 자소서를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지원자들이 더욱 의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산업에 대해서 먼저 특징, 이 은행업의 수익 구조라든지 업의 경쟁 우위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켓의 이슈라든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산업의 특징 내에 분명히 KB국민은행이 또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겹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초를 탄탄히 한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산업이다. 당연히 이제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런 공공성과 굉장히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편중된 사업 구조다. 예대 마진으로 인한 이익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비이자 수익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편중된 사업 구조를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에서로 보면 아무래도 고객 중심 경영이라든지 경영 효율화, 그다음에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금융산업 내에서, 은행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 부분을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이런 저금리, 저성장, 물론 이제 곧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대외 요소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핀테크, 계좌 이동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더 치열하게 영업이 좀 진행되고 있겠죠. 그리고 외국환 업무라든지 규제 완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금융권에 관심 있는 지원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행원의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금 수신 및 지급이라든지 송금 여신 업무 등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응대한 행원들의 역할만 행원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업무는 이 셔터문을 닫았을 때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표적인 업무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금융도 마찬가지겠죠.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은행마다 개인금융 채용, 기업금융 채용도 이렇게 진행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금융에서 시작해서 기업금융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 역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직무 역량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관련된 그리고 지식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 동아리, 공모전 이런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강점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현장에서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력, 영업력, 고객 지향 마인드,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강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인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려심, 밝음, 긍정적, 그다음에 변화, 정직, 아무래도 돈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인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 굉장히 좋은 이렇게 직무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산업 직무 분석의 시사점을 보면 현장 특히 지역 고객 맞춤형 인재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객 니즈를 정확히 도출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고객 맞춤형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인재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은행 가시다 보면 좀 작은 은행 같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기 직원이 몇 명 없거든요. 거기서 매일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겠냐 이거죠.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지내도 괜찮은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면서도 밝고 이렇게 좀 협력을 잘하는 그런 지원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재. 자, 이 부분도 우리 금융권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이라고 한다면 신경을 써야겠죠. 왜냐하면 금융상품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숙지해서 계속해서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또한 향후 금융산업이 뭐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은행도 굉장히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KB의 비전과 KB의 미션, 그 다음에 사업 전략과 인사 전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어떤 비전과 어떤 역량과 어떤 인성을 써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KB의 비전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창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독하시고 이해하려 노력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비전을 써야 된다면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뭐 현장 중심의 영업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가 슈랑스 펀드 제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겠다. 그 다음에 뭐 리스크 개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응용해서 강조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도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하게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에 어떤 도움 줄 거예요? 이런 기여 목표를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KB 국민은행의 인재상은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로 함축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고객 지향이라든지 충분히 은행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인재상 외에도 이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해서는 여기 KB 국민은행 인사팀 담당자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이러한 가치와 인재상을 강조하다 보면 구성원들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함축적으로 좀 만드시고 우리 구직자들에게도 좀 더 편리함을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 뭐 전문성, 혁신성, 신속성, 성과 지향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대충 보고 건너갈 게 아니라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음미하셔야 돼요. 음미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16년도를 강조하기 전에 2015년도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흐름을 봐야 아, 은행권에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크게 변화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3C, 뭐 커뮤니케이션 해라, 협업해라,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통섭형 인재. 사실은 2015년도에는 통섭형 인재, 뭐 인문학적 인재, 소양, 뭐 어쩌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거에 이런 특히 소통, 협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확고한 목표의식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행을 이끈다. 자, 이게 그 은행장님께서 계속 강조한 내용인데 이게 2016년에도 이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6년에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원이 여러분들 은행 갔는데 행원이 말은 되게 잘하는데 왠지 신뢰가 안 가.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고객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핀테크 등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건 맞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면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현장형, 지역 밀착형 인재. 자, 계속 강조되고 있죠. 지역 밀착형 인재, 그만큼 이제 영업력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회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 사항이 좀 있어요. 금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금융 필기라든지 논술이라든지 기타 관련돼서 경영 경제 뭐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채용 과정에서도 여러분 점검을 하겠지만 전문적인 측면보다도 기초적인 측면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입사하셔가지고 인문 교육 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도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우리 지원자들에게 전문성을 보고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전공자는 본인의 전공을 장점으로 연결하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본인이 인문계라서 나 경영 경제 관련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숨겨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뭐 발전되는 사회가 항상 뭐 갈등이 없는 사회보다도 갈등이 있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끼리 협력했을 때 더 나은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정치외교학 전공을 통해서 난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평상시에 소통을 더 중시하여서 어떤 강점을 가졌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여러분들 전공은 왠지 강점처럼도 강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실적 압박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들도 걱정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영업 직무다 보니까 이런 실적 압박으로 인해서 너무 입사 후 힘들지 않을까. 지금보다 힘들겠어요? 그냥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입사하셔가지고 그 실적을 그냥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식만 준비한 바보가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막 전공 과목, 경제, 경영, 금융, 상식, 필기 이런 거 엄청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들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건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본사에는 고객 응대 외에도 다양한 직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 일단 고객과 공감을 위해서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내가 지식만 있다 이런 부분을 막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이 강의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답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직무에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 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사실 KB 국민의 자소서 보면은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어.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악착같이 없는 힘까지 쥐어 짜내셔가지고 꼭 완성하실 수 있도록 좀 기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회사 분석이 끝났고요. 이제 말 그대로 자소서 분석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앞단에서는 질문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안 온 거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뭐랄까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무려 7개나 됩니다. 딱 보자마자 그냥 토하고 싶고 그냥 나 집에 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물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은행권은 다 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KB국민은행은 좀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나 뭐 신한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그나마 KB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는 거고요. 복잡합니다. 자,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말 그대로 항목별로 어떤 걸 강조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약술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이 서술형 문제가 아무래도 소재가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서술형 문제를 먼저 쓰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4번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 5, 6, 7, 그 다음에 1, 2, 3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부터 작성하다 보면 소재가 겹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키워드 선정, 키워드 증명, 키워드 각인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키워드, 평가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경험과 소재를 선택하셔가지고 잘 구성해서 우리 면접관들을 홀려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경험 선정할 때도 목적성이 공익에 가깝고 당위성이 낮은 그런 1순위 경험을 선택하되 정 없다면 2순위 경험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KB국민은행 지원하게 된 계기와 기화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왜 뽑아야 돼? 너 뽑으면 나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KB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기보다도 본인이 왜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KB국민이 떨어지고 신한은행 합격하면 신한은행 가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아요. KB국민은행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꼭 이 기업이어야 해 이런 걸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생각해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직업과는 당연히 보여주셔야겠죠.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니까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것인데 KB국민은행이 이런 부분에 부합되기 때문에 나 선택을 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하고 바로 패스하셔야 돼요. 어디로?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회사 선택 기준과 KB 부합사를 연결하시되 뒷부분에 내가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채용돼야 되는 이유는 나 지식이 장난 아니다. 전문성이 장난 아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요구합니다. 강점은 보통 커뮤니케이션, 소통, 고객장, 마인드, 뭐 배려심 뭐 등등등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자신 있잖아요. 왜? 그건 어차피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할 수 없고 상호 비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 위주로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는 40% 이내로 트시고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KB 어떤 걸 보니까 그 기준에 가장 부합되네요. 나 그래서 선택했어요. 이 부분을 글자 수를 40% 이내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 이상을 이 말 그대로 KB 국민은행이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한 부분을 갖췄고 그러한 어떠한 소재가 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채용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너무 이렇게 나를 꼭 뽑아라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면 한 가지 키워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를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웬만한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또 조심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또 겸손한 거야. 겸손한 건 좋은데 그래도 본인을 좀 어필해야 될 때는 어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노하우나 강점이 무엇인지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선택되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관 작성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은행 산업의 사회적 가치가 이런 게 있는데 KB국민은행이 그런 걸 되게 잘 실천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강점이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에 KB국민은행이 지원했다. 왜냐하면 KB국민이 이런 상황 때문에 나와 같은 강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 채용돼야 되는 이유를 믹스해가지고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 역량은 여기서 뭐 크게 강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 강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우리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KB 나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채용해야 된다. 과거에 뭐 어머니께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 사경을 헤매셨을 때 주변 다 포기하셨지만 뭐 의사는 다 포기했지만 저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하루가 멀게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음식을 갖다 주면서 기적적으로 회생을 하셨다. 그때 아 평상시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난 이만큼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은 과거에 IMF 때도 고객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임직원 한 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와 같은 조직에서 나처럼 사람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합격한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강조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점을 항상 얘기할 때는 역량사전을 보시면서 역량사전 네이버에 막 역량사전 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딱 보셔가지고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많이 반영하는 노하우다. 그걸 믹스하셔가지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분석력이라든지 뭐 문제해결력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좋습니다. 자, 2번, 5번. 귀하가 살아오면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경험 또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참 뭐랄까. 그 2016년도 KB국민은행 은행장님의 신년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다.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표를 정하면 실천해라, 실천. 구슬이 서머리를 꿰어야 보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천하되 담대하고 끈덕지게 나아가자.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키워드를 보시면 열정 경험, 도전 경험, 실천, 핵심 가치, 자유과 책임 등 다 고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2016년도 신년사 중에서 마음가짐과 자세 이 부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주 주옥 같은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달성하기 어려웠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정말 이 실행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러한 소재를 선택하셔가지고 강조하시면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마음가짐과 그 이유를 먼저 제시하시고 상황 역할, 생각, 행동, 결과, 깨달음 요약하시면 충분히 이 자도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씩 문단에서는 어떠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 하나하나를 이어내고자 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 지원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와 마무리를 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공하면 실패해도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 이건 열정, 책임감, 실행.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패 경험보다는 성공했던 그러한 경험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까지 살펴봤는데 벌써부터 막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아까 지원 동기 항목에서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뭐랄까 가장 또 중요한 항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먼저 보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봤더니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 동기 아까 4번 항목을 작성할 때 그 강점을 강조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동안 금융 관련돼 가지고 쌓았던 내 뭐 자격증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뭐 경험 등은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런 거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자, 좋습니다. 정말 직무 관련 노력 많이 하라고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쌓아왔는데 그런 거 강조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뭐 한 거냐?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강점 위주로 해서 더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강조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금융 관련된 지식, 스킬, 자격증, 뭐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현장에서 중요한 게 고객을 위해서 어떤 강점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이후에 그 강점을 내가 더 강점화했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나 전문 자격증 땄어요. 장난 아니죠. 나 채용해야 되죠. 당연히 채용 안 합니다. 왜? 자격증 땄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표현상에서 직무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 자격증 중요한데 가급적 최대한 강점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린 거라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질문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항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질문을 좀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어떤 일을 해결 또는 극복한 경험을 소개하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의미를 기술하십시오. 우리의 의미. 역시나 이 질문도 팀워크와 관련된 질문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년사, 2016년 신년사에 보면은 마음가짐과 관련된 글이 되게 장문의 글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필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변하고 우리 부서가 앞장설 때 모든 기열사 함께 변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단합과 추진력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팀워크를 중시 여기는 이런 행장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나온 것이고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방향과 연결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팀워크, 주인의식, 핵심 가치, 뭐 다양한 가치 존중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신년사 중에서 마음가짐과 자세 이 부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팀원 및 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하고자 하고 적극적으로 희생했던 그런 모습들 먼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려고 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모습 강조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의미,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가 왜 소중한지 우리가 왜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두 가지씩 문제 작성하시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팀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 경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들 강조하신 다음에 이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팀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과정에서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면 충분히 이 항목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7번. 자, 7번 하니까 왠지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아직 약술령도 안 봤거든요. 다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튼튼하게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은행원은 무엇이며 그 은행원을 위해 어떤 동목이 중요한지 기술하십시오.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개인 철학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지원자가 생각하는 은행원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다 내가 은행원은 고객을 응대하고 뭐 서비스를 이런 내용 쓰라고 이게 지금 질문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원자가 은행업의 희노애락, 은행원의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지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지원자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점만 쓰기보다도 정말 행원의 그런 고달픔 그것도 얘기해 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는 직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가치 및 인재상을 고려할 때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은행업에 대한 은행원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겠죠. 은행원의 목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역할, 희노애락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원에 대한 자신만의 직무 철학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적인 부분, 어디 인터넷에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고 뭐 은행원이 딱딱하게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목표 달성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쓰는 건 맞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본인이 그 역할에 대해서 느낌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독후감 쓰실 때 방학 개학하기 전에 맨날 몰려가지고 갑자기 책 10권 읽어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 맨 앞에 있는 내용 바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술하는 게 아니라 팩트에 대한 부분은 줄이시고 그 팩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많이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은행원에 대한 정의 뭐 먼저 쓰시고요. 필요 덕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원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니면 은행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뭐 실질적으로 금융 상품 등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고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수혜받음으로써 어떠한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철학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덕목이 필요하다. 어떠한 덕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팀워크가 필요하다. 도전이 필요하다. 창의성이 필요하다. 뭐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필요 덕목을 예시하는데 가급적이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키워드와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뭐 인재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제목으로 두 개로 구분하셔가지고 은행원의 목적, 주요 역할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이제 본인만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 덕목, 은행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덕목이 필요한데 나는 이러한 덕목을 쌓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부분을 작성하면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결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평가자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평가자가 딱 봤을 때 그래 우리 은행원이 이런 것이지 이런 느낌을 주면 제일 잘 쓴 글. 딱 봤는데 그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면 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직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자기 생각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는데 모르면 모를수록 아마 일반적인 얘기들을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약술형. 보통 회사 같았으면 벌써 끝나고도 남을 그런 분량인데 역시나 은행권답게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1번으로 돌아가면 약술형 문제거든요. 200자 이내로 작성해라. 아까는 뭐 500자, 600자를 제한 없다면 이제 200자 이내로 작성해야 됩니다. 귀하를 소개하여 주십시오. 뭐예요 이거 대체? 우리한테 그냥 막 던져가지고 야 너 소개해봐. 되게 할 말 없잖아요. 대체 뭘 얘기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만큼 이 질문은 이 질문의 폭 자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뒤에 지금 작성하는 겁니다. 왜? 앞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가치관 인성, 가급적이면 저는 대인관계, 여러분들 친구랑 지낼 때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장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핵심 가치나 인재상 중에서 성격과 연결돼가지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시해주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너무 억지로 여기서부터 끼워 맞춰가지고 평가적으로 하여금 아, 얘 또 뭐 억지로 우리 회사 인재상에 맞췄네 뭐 이런 느낌 주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편하게 여러분의 성격의 장점을 풀어 쓰시면 좋습니다. 뭐 사적이고 뭐 당위성이 높은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소소한 경험,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험 풀어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글자 수를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노하우, 여러분들 성격의 장점이 배려심이다. 어느 정도로 배려를 잘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대표하고 직무 회사에 필요한 키워드를 하나 매칭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바나나와 같다. 이렇게 해서 바나나처럼 뭐 변화, 뭐 따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선정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배려심이다. 그럼 배려의 아이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발휘했던 경험과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선생님 이거 200자에 어떻게 강조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평가자에게 전달할 키워드를 명확하게 선정을 하시고 만약 세심함이라는 거를 선택했다. 그러면 세심함을 바탕으로 사건 1에서 어떠한 결과를 계기로 뭐 이런 세심함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어서 난 그 이후에 이렇게 세심함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 나는 그러면 어떤 별명이라 불릴 정도로 세심한 편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세심함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쪽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소제목으로 또 나누셔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글자 수 성장 과정과 같은 패턴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평가자님 식사하셨나요?라고 소제목을 써버리고 저는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어떤 친구들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가 경험한 일들 중 소개하고 싶은 경험. 이것도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무나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분명히 의도가 있고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치관, 인성, 대인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 누군가에게 정말 신뢰를 얻었던 경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신뢰를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던 약간 그런 경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강조가 가능하겠죠. 마찬가지 1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사적이고 당위성이 높은 경험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험 자체보다는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줬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험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야, 이 경험을 통해서 나 진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소개해드려도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내가 이런 거 소개시켜 도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 도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때 한번 땡 해서 끝나버리면 약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평가자가 좀 의심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글자 수는 또 고려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200자니까.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마지막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귀하에게 하루의 자유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고 싶죠? 취업 고민하고 싶지 않고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대체 무엇을 평가하는 걸까? 어쨌든 은행이라는 곳은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 목표와도 좀 연결이 좀 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과 금전에 대한 지원자의 인식이 좀 강조되어야 되는 그런 질문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동안 만약에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 이거 할래요. 예를 들어서 뭐 기부할래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 기부는 본인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과 자원에 대한 부분을 핑계 삼아가지고 내가 평상시에는 이게 없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너무 지나치게 좀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로열티라든지 대인관계 등 고려하되 일시적인 만족 목적은 지향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와 뭐 시간적인 금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KB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KB 국민은행의 모든 상품을 좀 가입해보고 거기에 따라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반영해서 쓴 건 맞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서 억지로 로열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히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금전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차등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가치관을 녹이셔가지고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도 왜 이러한 일들이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진실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성해야 됩니다. 너무 가식적으로 뭐 자꾸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일 하겠다 약간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본인의 가치관과 부합돼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항목을 살펴보다 보니까 역시나 또 질문들이 몇 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소서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정말로 저 자소서 작성할 때 좀 이렇게 뭐랄까 다른 은행과 다르게 KB 국민은행만을 위해서 좀 작성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또 이렇게 또 하소연하는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각 은행마다 뭐 차이점을 분석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뭐 여러 가지 은행을 직접 뭐 회사 분석, 직무 분석 다 해서 실제로 자소서를 작성해보는데도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성의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KB 국민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봐가지고 고객들이 어떻게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지 평상시부터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KB 국민 자소서를 더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면서도 아, 참 이 자소서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가지고 다시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워할지는 제가 너무 우리 주변 제자들을 많이 보면서 깨달았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좀 다독이면서 이렇게 작성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은행권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은행 자소서를 너무나 어려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본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만큼 더 차별화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